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동심의 행운지수 이벤트를 시작하네요. 여기에 뭔가 다른 사람 프로필이 있거든요. 행운의 랭킹, 매일 상위 3명한테 보상을 준다는데, 일단 별 1개를 획득하면 순위 올릴 수가 있다니까. 지금 1위 보상이 이거고 2위 보상이 이거예요. 근데 3위가 없네 아직. 그리고 랭킹 그룹은 매일 새로 바뀐다고 하네요. 먼저 체스판 한번 보니까 다양한 상품들이 많거든요. 주사위 5개, 그 다음에 펜 10개, 장비, 펜 먹이, 보석, 기차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별, 특별 행동권까지. 위쪽에 있는 화살표가 왼쪽 방향에 있으니까 출발선이 아마 위쪽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이거? 유리구슬 같은 거. 그 다음 기차도 있어요. 이 기차를 타면은 아마 이렇게 쭉 타고 갈 거예요. 이걸 못 타면 이 밑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번 이벤트는 이 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 개 얻으면 동심 행운의 아바트 프레임, 두 개는 특공대 랜덤 조각, 그 다음에 엘리트 부품 상자, 뭐 이렇게 뒤에 가다 보면 또 부품도 주고, 별 150개 모으면 S급 엘리트 장비, 이거 공짜로 얻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350개 때도 S급 엘리트 장비, 그 다음 450개는 요번에 처음 나왔죠, 특공대 초기화 물약. 아 이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500개 모으면 특공대 조각 20개, 마지막은 에픽파츠 DIY 패키지 하나. 와 이거 탐난다 이것도. 근데 600개 모을 수 있으려나? 주사위는 현질로도 얻을 수가 있고, 이 밑에 미션으로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무지개 주사위, 마법 주사위라고 하네요. 이거는 특정한 숫자를 지정해서 던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바로 얻어주고. 좋았어, 공짜. 오늘은 일반 주사위 100개를 사용해서 별을 얼마나 모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하나 구매하는데 보소 200개씩이나 들어가네. 좀 많이 필요하구나. 10개 2000개. 오! 5개! 야! 뭐야? 왜 아래로 가는 거야 이제? 오, 별 하나. 야, 그래도 숫자 되게 크게 크게 나오고 있네요. 오, 스크롤. 지금 3 이상만 나와도 좋거든요. 오, 별 2개. 아, 재밌다. 둘, 셋. 아, 잠깐만. 여기서 1 나와야 돼. 1. 아, 못 나왔다. 그러면 아래로 가네요. 펫. 그다음에 2. 부활 코인.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도착했거든요. 펜 열쇠. 3 이상. 6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나가면은, 아 이게 계속 누적되고 여기 밟으면은 별 주나봐요. 또 돌리자. 야 근데 저는 숫자가 진짜 좀 크게 나오네. 나이스 보석 500개. 자 한 바퀴 도니까는 판이 또 바뀌었어요. 이제 앞으로 90번. 근데 금방금방 굴리네. 제발. 오 이러면 별로 바뀌었어요. 3개. 그 다음에 5. 또 여기야? 1 나와서 기차 타자. 1! 아, 5다. 이러면 별. 별 5개 모아갖고 10개까지 갔어요. 4. 주사위 5개, 공짜. 땡큐. 다시 1. 나이스. 엘리트 파츠. 2. 아, 6 나왔네요. 이러면, 자, 또 한 바퀴 돌았고, 판이 바뀌었어. 야, 감옥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일단 보석 300개. 아, 2. 코인. 1, 2, 3, 4, 5. 야, 기차 탄다. 가자! 야, 여기 있는 보상. 지나갔던 보상들 다 얻었거든요? 코인하고, 특별 행동권, 보석 300개랑 스크롤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려나? 자, 6. 와, 근데 크게 크게 가긴 하네. 한번 3 나와주세요. 1. 2. 나왔다. 자, 감옥 나왔거든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며 숫자가 같으면 해당 주사위의 주사위를 즉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던져볼게요. 아, 똑같은 거 안 됐고. 야 이거 두 개. 야 이런 식으로 하면 66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12개 얻을 수 있는데 저는 11 나와갖고 2개 얻었어요. 1.
3. 이러면 제가 여태까지 누적으로 모았던 8개 한 번에 얻어줬고, 3. 기차 가자. 나이스. 기차다. 빵빵. 야, 보상 좋아요. 장갑, 그 다음에 미사일, 파츠, 보석 500개, 에센스 300, 벽돌, 오랜만에 감옥! 지나가서, 이쪽이면은 방향이 바뀌죠? 아래로 간다. 1. 스크롤. 여기 가려면 몇 개 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아니면 6. 3. 일단, 드론 파츠, 게이득. 2 아니면 3, 제발. 아, 1, 5. 나이스. 주사위 5개 공짜. 아, 근데 여기 확률상 1하고 2 나오기 힘든데. 오, 2 나왔다. 이러면 별 3개. 좋아, 좋아. 야, 보석 500개. 이번 판 너무 좋은데? 이러면 별 4개. 자, 4 나오면 감옥이네? 야, 제발. 제발. 두 번 남았어. 한 번 더. 아, 이러면 몇 개야? 안 줘? 와, 안 주네? 자, 이번에는 나오겠지? 나이스! 8개 주사위. 4, 4 떠가지고 8개. 게이드. 그 다음에 1. 욕심. 아, 2. 수정구. 요쪽이 바뀌었다. 야, 여기 가면 별 몇 개야, 지금? 3, 4, 5, 6, 7. 7개다. 가자! 6. 2, 3, 4, 5, 6. 야, 별. 대박 났다. 몇 개야, 몇 개? 야, 7개. 두 번 남았다. 6. 별 하나? 아니네. 수정구. 이거 3됐네. 마지막은 6 나와야 돼. 6! 아, 1 나와가지고, 장갑. 이렇게 해서 주사위 100개를 다 썼거든요? 100개를 써서 모은 별이 92개. 받아보죠, 보상들. 프레임. 하나 없고, 그 다음에 특공대 조각 두 개, KTS 두 개 났다. 열쇠도 두 개 받아주고, 부품 드론! 아! 이런. 아, 부메랑 레전드인데. 그 다음에 특공대 해롱이 두 조각, 열쇠 다섯 개. 와우. 이번에는 KTS 두 개랑 해롱이. 얘네만 나오고 있어, 지금. 드론 파츠! 오케이, 떴어, 떴어. 그래, 이거지. 자, 조각. 또 해롱이랑 KTS 아니지? 그래, 이렇게 골고루 나와줘야지. 탕순이 하나랑 월머 두 개, KTS 하나, 탕돌이 하나. 열쇠 다섯 개. 나머지 여덟 개만 더 모으면은 이것도 교환할 수가 있는데, 주사위 하나당 0.8 정도 별을 얻는 것 같네요.